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보이콧에 동참해달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이 말을 반박했습니다. 백악관이 보이콧 발표를 하기 전 동맹과 협의했다는 이례적인 성명이 나온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한미동맹의 변곡점이 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해달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걸 짚고 넘어갔습니다. 미 국무부 젤리나 포터 부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올림픽 참가 결정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지난 6일 백악관이 보이콧 결정을 발표하기 전 동맹과 파트너들에 알리고 상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이콧에 동참하는 걸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미중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줄타기 외교가 올림픽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정치적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청와대는 미중 사이 균형 외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국익이라며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